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가 무렵에 좀 변화 사항이 있었네요, 팀장님.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을 좀 기관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형주의 살짝 움직임들이 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결국은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규모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지금 좀 적긴 하네요. 예, 영향력이 별로 없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하락 출발한 이유는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해서 관세 발휘하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했던 요인 파월 연준의장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만큼의 발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그냥 가던길 간다는 느낌이 많이 가는 드네요. 가던길 가는데 거기에 한마디 더 하죠. 네.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파월 때문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 금요일날 트럼프 발언 때문에 빠졌다가 하락폭을 더 확대했던 부분들은 협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더 빠진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협상이 타격을 드는가 말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점이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연준의 적정인 부양 정책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위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하방은 결국은 트럼프, 트럼프의 발, 발이래, 손. 네. 트럼프가 이제 과연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따라서 시장이 크게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의 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무역협상의 지속. 근데 협상은 지속되는 걸로 이미 나왔어요. 류어 부총리라든지 이런 쪽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은 이슈. 그러면 무역 분쟁과 통화정책과 관련돼가지고는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베이지복을 비롯해서 로젠그레인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금리 동결을 외쳤던 인물들이 네. 발언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스탠스를 바꾸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일단 인하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분들이. 인하라기보다는 이제 좀 바뀌는 좀 뉘앙스를 좀 펼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1일 날 설령 이게 뭐 이번 주에 전화 협상을 통해서 이게 연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냥 9월 1일 날 단행을 하고 9월 초에 협상을 단행을 했을 경우라도 영향력이 크지가 않을 거예요. 협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그렇다 치고 그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다음 주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쪽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소비자 신뢰지수.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특징은 뭐냐면 고용과 관련된 그 질문들이 많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이 그렇게 과거처럼 강력한 모습, 물론 이제 강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거든요.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이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2년물 국채 입찰은 2년물을 국채 입찰을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뜻은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결과 자체가 결국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2년물 국채 입찰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뭐 그때 뭐 다시 저희 네. 데일리나 채널K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